여자? 게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중전? 이거 주상전화! 지금은 부자 잠을 청하고 싶소. 사실 주상전화는 낮이 강자잖아. 뭐라? 나 이런 말 했다가 뭐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? 해보쇼. 병기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네. 존심상. 어허. 본심 양성해야 하거늘. 나 언제까지 종묘 절약을 준비할 거야? 우리 드라마 코미디입니다. 많이 웃어주십시오. 두 명의 인물이 합쳐진 인물인데요. 영호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주 혈기왕성한 남성 장봉환의 영혼이 조선시대의 중전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. 웬 궁궐?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? 나 돌아갈래. 소영이라는 이 몸은 조선시대의 중전으로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관리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인데 반전적인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상반되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좀 염두에 두고 아! 뭐야 이 맞대가리 없는 것! 어우! 마마소리 벌써 진짜 토할 것 같네.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목을 겹섭시. 조용한 건데? 그 졸리는 목에 이렇게 한 비상이 하는 거. 강화도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고요.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나는 처음 듣는 소문인데 나만 느림보여. 느림보. 상황을 모르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더 큰 말을 초래할지 하네. 우선 진위를 파악하죠.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. 비밀이 많은 왕이라서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다들 너무 캐릭터에 잘 맞으시고 호흡들도 너무 좋으시고 재밌어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정말. 네,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간밤에 안녕하셨는지요 대왕대비 마마. 아, 밤새 얼마나 강령하셨는지 세월을 거슬러 가신 듯하여 대비마마와 헷갈릴 정도입니다. 그 정도입니까? 내가 애쓴 보람이 있군요. 더 당겨라.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당겨주면 주름이 깊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답니다. 고려해 보도록 하죠. 대왕 대비 마마께서도 중전 마마의 생각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. 이거 참 민망하게 되었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동감이 있었고요. 저만 열심히 해서 찍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거 참 무슨 시어머니야? 무슨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더라.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. 기대가 됩니다. 정말. 장부수 옆일 종사라 하였는데. 옆일 종부? 그리 말했소. 옆일 종사라며. 어허. 뭐 지금이 조선시대야? 조선시대요. 아주 임금님 납셨네. 임금님이요? 되게 밝아요. 밝고 현장에선 되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잘 헤쳐나가면서 씬을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영혼 체인지 드라마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. 네. TVN의 로고처럼 즐거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큰 즐거움을 줄지 기대를 좀 해주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TVN 드라마 철인왕후. TVN 드라마 철인왕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